줄게. 무슨 소리? 별은 멋진 체카가 달아야지. 아, 내가 달 거야. 어, 내가 달 거라니까. 어? 예미가 달아야지. 아, 예미, 이리 줘. 예미가 달 거야. 거기 서라니까. 들려줘야겠는데?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터기로 출발! 아리송송 아리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정말 밝고 멋지구나. 내 썰매를 끌어주렴. 루돌프는 사슴들의 대장이 되어서 썰매를 끌게 됐고 다른 사슴들이 아주 아주 부러워했대. 그 뒤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루돌프는 친구들에게 선물과 사랑을 나눠주고 다녔대. 오호! 그물은 사슴들이 우리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 코는 기리기리 기억되리. 루돌프 이야기 정말 멋지다. 멋져 멋져.
이야기 재밌었어? 응, 개미도 루돌프가 끄는 썰매 타고 싶다. 나도 타고 싶다. 그럼 우리도 타면 되지. 정말? 응, 멋진 크리스마스 썰매가 준비돼 있거든. 우리 같이 타러 가자. 자. 됐다! 개미, 따라! 체크! 준비됐지? 좋아, 좋아, 좋아! 모두, 모두 이 목적으로 예! 우와, 썰매다! 개미 탔다! 나도 탔다! 힘든 사이로 썰매 타고 연주하는 것 같아. 악기 연주? 우와!
맞아.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해야지. 끼미, 따라! 아름다운 악기 소리 좀 들려줄까? 우와!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모닝 재련이는 그렇다구요! 멋진 악기 소리 찾았어? 응, 그것도 아주 많이 찾았지. 됐다! 깨미, 따라! 준비됐지? 우와! 좋아, 좋아! 깨미, 따라! 이 목소리로 야! 바로바로 멋진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야. 우와! 잘 들어봐. 이건 무슨 악기 소리이게? 글쎄. 팀판이란 악기야. 우와! 그럼 이번엔 무슨 악기 소리이게? 뭐지? 실로폰. 우와! 소리 예쁘다! 이번엔 무슨 악기 소리일게? 드럼이야! 멋지다! 악기들마다 소리가 달라. 그럼 다른 악기 소리도 들어볼래? 이건 트럼펫. 이건 피아노. 이건 플루트. 이건 바이올린이야. 또 여러 개의 악기들이 모이면 이렇게 멋진 음악이 되기도 하지. 쓰고 버린 재활용품들로 이렇게 멋진 악기를 만들 수 있어. 우와, 신기하다. 멋진 소리를 내는 악기 정말 많고 소리도 정말 다르구나. 다르구나. 따라 따라. 진짜? 어때? 악기 소리들 정말 멋지지? 응. 깨미는 피아노 소리 제일 제일 좋아. 피아노 피아노. 그래? 그럼 이 체카가 멋진 피아노 소리를 더 들려줄까? 정말? 그래, 기다려봐. 자, 됐다. 깨미, 따라. 준비됐지? 좋아, 좋아. 깨미, 따라. 책 속으로. 우와, 피아노다,
그렇지. 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피아노는 아주 멋진 소리를 내. 들어볼래? 멋진 피아노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건지 알아? 어떻게 나는데? 그건 피아노 속에 있는 작은 망치들 때문이야. 어? 망치? 잘 봐. 먼저 피아노 속에 여러 가지 줄이 있어. 굵은 줄, 가는 줄, 긴 줄, 짧은 줄. 그리고 이런 망치가 있지.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망치가 움직이면서 피아노 줄을 치고 망치를 맞은 피아노 줄에서는 멋진 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피아노 소리 잘 들었어? 응, 피아노는 소리도 멋지고 모양도 멋져 멋져. 멋져 멋져. 우와, 깨미 카드다. 어디? 와, 피아노 옆에 깨미네. 어? 깨미 카드 멋지지? 멋져 멋져. 깨미카드 모아서 똑똑해질 거야. 짠! 찾았다. 알았다. 여러 가지 소리 내는 악기들. 멋진 소리 연주하는 피아노.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그럼 이제 깨미가 여우다. 여우가 멋이 없다니. 여우 얼마나 멋있는데. 정말? 그럼. 우리 깨미한테 여우가 얼마나 멋진 동물인지 찾아줄까?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타기로 뭐지? 이건가? 아니.
무엇인지 찾았어? 그럼 이 책 할 책에 다 나와 있지. 자, 됐다. 이미 따라 준비됐지? 좋아 좋아. 멋있어? 잘 봐. 앞모습,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이 이렇게 생긴 여우. 어때? 멋지지? 우와, 정말! 이 여우의 이름은 붉은 여우야. 꼬리가 길고 두꺼워. 우와, 진짜 두껍다. 근데 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렇지. 여우랑 개는 아주 비슷한 종류의 동물이야. 서로 친척 같은 동물이지. 그리고 늑대. 늑대도 비슷한 동물이라고. 우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여우는 사는 곳마다 모습이 달라.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 여우는 이렇게.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 여우는 이렇게 생겼어. 되게 크네. 더운 사막에 살면 몸이 더우니까 귀로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 커진 거래. 아하. 여우는 보통 이렇게 굴 속에 집을 만들고 살아. 이 속에서 귀여운 새끼 여우들을 낳지. 우와, 귀엽다. 일주일밖에 안 된 새끼 여우야. 그리고 3주가 지나면 이렇게 크고, 두 달이 되면 이렇게, 세 달이 되면 이렇게 큰다고. 우와, 여우 정말 빨리 크네. 여우 이제 보니까 좀 멋진 것 같다. 나도 멋진 것 같다. 어때? 이제 여우가 얼마나 멋진지 알겠지? 응, 여우 꼬리 아주 길어. 멋져, 멋져. 멋져, 멋져. 그럼 깨미, 멋진 여우가 뭐 먹고 사는지 알아? 개구리 반찬? 맞아. 그리고 또 먹는 게 있지. 부카가 보여줄게. 됐다! 깨미 따라 준비됐지? 우와! 좋아 좋아! 깨미 따라 이 북쪽으로 야! 여우야 여우야 뭐 먹고 사니? 뭐 먹고 사니? 고기 먹고 산다. 난 고기도 좋아하고 개구리, 쥐 그리고 도마뱀도 좋아하지. 그리고 나 북극 여우도 좋아하는 게 있지. 볼래? 북극 여우는 죽은 새나 물고기를 좋아해. 물고기를 잡으면 집으로 가져가서 새끼들하고 나눠 먹지. 엄마, 나 물고기가 정말 좋아요. 우와, 잘 먹는다. 여우는 자기가 사는 곳에 남이 오는 걸 싫어해. 너라, 못 보던 녀석인데. 야, 비켜! 내 자리라고! 야, 저리가! 싸움에서 진 여우는 이렇게 꼬리를 내리지.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어라? 저 녀석이 먹던 거야? 먹기에다가 오줌을 누면 어떡해?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는 뜻이야. 싸움에서 진 여우는 눈치만 살피다가 슬그머니 떠나지.
나도 좋은 자리 찾아갈 거라고. 여우들이 먹이도 먹고 자리 싸움도 하는 모습 참 신기하고 재밌네. 신기하고 재밌네. 자, 어때? 이제 여우가 뭘 먹고 사는지 알겠지? 응. 개구리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물고기도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와, 개미 카드다. 어디? 우와, 여우랑